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무조림입니다. 한 1cm 정도, 1cm보다 조금 굵은 것도 있고 1cm 정도 되는 것도 있네요. 저는 이게 토막 내지 않아요. 이렇게 하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정말 고급스럽거든요. 그리고 대파 큰 거 한 대, 양파 중간 거 하나 썰어놨고요. 무는 중간 거 하나입니다. 이제 졸여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식하죠? 이 팬.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큰 데다 하다가 뽁짝뽁짝 하려니까 못하겠어요. 이거는 무쇠는 아닌데 거의 무쇠 팬이거든요. 저 이거 5년 됐는데도요. 너무너무 좋아요. 10년 이상 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걸로 이런 팬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제 물부터 부어볼게요. 물도 좀 은근히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. 이 정도 짤박짤박. 저는 좀 더 넣고 싶어요. 이따 보고 하겠습니다. 자, 까다롭게 어렵게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 요리도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런 거는요, 그냥 직접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고기를 넣지 않고 멸치도 넣지 않고도 굉장히 맛있는 무선을 할 거예요. 마늘 한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간장 좀 넣겠습니다. 간장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설탕은 하나만 넣겠습니다. 이따 보고 더 간을 맞출 거예요. 그다음에 맛술이에요. 맛술을 조림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. 4개 정도 넣을게요. 여기다 정말 환상궁합인 제가 좋아하는 굿이다. 여기는 좀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. 수북이 한 티 넣을게요. 그다음에 고춧가루예요. 제가 농사지어갖고 일부러 씨를 안 뺐더니 좀 흐끗흐끗하지요. 쬐끔 심었어요.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요. 이제 또 넣어주실 게 이거예요. 고추장. 고추장을 넣어야 깊은 맛이 나요. 저는 간장으로도 졸이지만 이거 해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기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보세요. 식용유 두 개 정도 넣어주고요. 여기다 이제 또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리뷰할 거예요. 제가 치킨스타 자주 썼죠? 저는 이렇게 좀 큰 용량으로 사는데요. 치킨스타는 많은 요리사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. 이게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저는 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이 제품은 수입한 겁니다. 근데 굉장히 마대요. 그래서 오래 쓰실 수 있어요. 이걸 넣어주시면요. 이게 닭 육수잖아요.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짜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키우시고요. 아주 센 불로 한 20분 졸여주신 다음에 이제 불을 약하게 할 거예요. 일단 뚜껑을 닫아야 돼요. 뚜껑 닫고 20분 졸여주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국물은 무에서도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요. 많이 싱거웠어요. 제가 깜빡 잊었어요. 까나리 두 테이블, 간장, 국간장 두 테이블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20분 졸이면은 무가 이렇게 투명해져요. 이때 꼭 넣어주세요. 자연스러운 단맛이 대파와 양파에 나거든요. 이래서 또 이렇게 해서 한 또 20분 이상 졸여줘야 됩니다. 여러분,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. 지금
이 양념이 싱거운 상태로 조리잖아요. 이거 다 부서집니다. 굉장히 싱거워요. 무에서 물도 엄청 나왔고요. 이제 이 정도 줄였잖아요. 이럴 때 그동안은 이제 20분 후부터는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하시다가요. 이 정도 되잖아요. 끼얹을 수 없죠.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.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제 줄였어요. 이야, 자, 이 정도 돼야 맛있거든요. 이거를 설렁설렁 해놓으면 맛없어요. 좀 매매 해줘야 됩니다. 그야말로 매매입니다, 이거는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도 좀 부서졌어요. 보세요. 그죠? 아까 싱거웠을 때 맛없었어요. 짜지는 않은데 싱거워도 맛없어요. 절대 짜지 않고 그냥 딱 맞아요. 간간하지도 않아요. 와우, 굉장히 맛있네요. 고기 넣은 것 같죠, 고기. 칼칼한 맛이 나나? 칼칼하기도 해요. 네, 고추 일부러 안 넣으셔도 돼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세팅해 볼게요. 여러분, 가을 무는 드시고 트림만 안 하면 인삼보다 낫다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죠? 기침을 먹게 해주고요. 기침에 특히 효과가 있답니다. 그 다음에 독이 없대요. 소화를 촉진하고. 어쨌든 밭에 인삼입니다. 열심히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드십시오. 건강하시고요.